힘든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고. 아이씨. 됐어. 아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기자회견 하면 되지 뭐. 아, 아 진정혜 씨. 왜 맹영규 씨와 사귀기로 결심하셨습니까? 아 그것은 저희가 워낙 찰떡궁합이거든요. 나지나 반다. 진정혜 씨와 첫 키스는 언제? 술 먹고 떡된 날이요. 그러면은 첫날 밤은 언제? 술 먹고 떡돼서 첫 키스한 날이요. 자녀 계획은? 10년 후에요. 어머니,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. 저 태윤이에요. 어머니 아들이요.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. 제가 어머니 안 아프시게 해드릴게요. 제가 어머니 꼭 낫게 해드릴게요.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자십니다. 다녀오세요. 제가 곁에 있을게요. 선생님, 얘기 들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안 좋은 상황입니까? 종양이 발견됐습니다. 여사님의 뇌를 이 부분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. 종양이요? 음성입니까? 양성입니까? 상태를 더 봐야겠고 정밀검사를 해봐야 합니다. 현재로서는 양성인지 아닌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종양의 양성 판단 여부를 떠나 중요한 문제는 의식장애의 원인입니다. 여사님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던 이유가 추측될 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의식장애의 원인이 종양이라면 종양 제거 수술을 하면 됩니다.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. 또 여사님의 신체 상황이나 전후 사정을 종합해본 결과 뇌졸중이 의심됩니다. 의식장애가 뇌졸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수술보다는 뇌졸중 위주의 치료를 해야 합니다. 수술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어느 쪽도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. 그럼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.